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할때 보통 주위 이야기들 때문에 한번 지치거나 무뎌지는 경우가 있는데 때론 양쪽 귀를 막고 돌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매력 포인트는요. 바투카다, 바디싱크, 스트릿댄스 등 여러 가지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공연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싱크란 립싱크, 입으로 하는 립싱크 말고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바디싱크라는 퍼포먼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아, 네, 네.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청춘 마이크를 처음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수도권역 우수예술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최우수예술가 한번 아, 노려보지 오, 않을까. 노래야죠, 네, 너무 욕심이 노래야죠. 나서 다시 한번 큰맘 먹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저희 공연 영상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요. 모든 예술의 탈장르화를 꿈꾸는 저희는 하다라 컴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공연팀 하다아트 컴퍼니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아, 맞다. 이거 온라인이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지금부터 넌버벌 퍼포먼스 사운드 팩토리가 시작됩니다. 아!
Thank you.
퇴근하겠습니다.